K-워터는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경영을 선언하고 K-워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78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제로 물관리와 물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활성화와 흡수원 조성을 통해 K-워터의 탄소중립을 넘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은 바로 태양광, 수열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수돗물 공급체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물관리 전과정에서의 탄소 감축입니다. 이미 넷제로를 달성한 시흥 정수장 모델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전국 43개의 광역 정수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설 에너지 관리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급배수 관망 선진화를 통해 누수를 저감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를 통한 물 수요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케이워터는 화석 연료를 친환경 물 에너지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댐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과 친환경 수력 발전을 통해 약 4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며 여름철 수온이 대기의 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징을 활용하는 수열 에너지를 건축물에 적용하여 건축물 냉난방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로 만드는 그린수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와 조력을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상용화하여 수소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혁신 정책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K-워터는 수질 보전을 위한 유역 관리를 통해 자연 생태계의 고유한 역할을 복원하고 댐 유역과 수변 구역의 산림 생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흡수원 조성은 95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의 마음으로 생각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선도자가 되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대한민국을 K-워터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K-워터